제가 오늘의 진짜 찐 주인공 델피에로 아이콘 오크 드디어 영입했습니다. 왔다 왔다 왔다! 야! 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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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연! 그렇지! 안 되지, 맞고 있었지. 아, 이거 뭐야? 아, 그봐, 너 가야겠다. 아, 씨! 이거 포그바 때문임. 아, 진짜. 포그바 갈 때 됐네. 왔다. 길게 마무리. 아! 어? 수고해요. 우와! 어? 수고해요. 우와! 아! 우마이! 얘 너도? 아! 네드베드는 근데 조금 커브가 아쉽긴 해. 네드베드는 디슛이지. 맞아. 네드베드는 근데 디슛이 진짜 개쌤. 네드베드는 그냥 빨 그냥 어. 아, 너무 세게 찼고. 에이 안 돼. 데미랄 이상하다. 인정. 아 이상해. 데미랄 이상해. 에 아니 이거 먹힐 거 아니었어 이거. 그 헤딩 견제를 해줬어야지 데미랄아. 허허. 허허허. 팀갈. 섭종까지. 자 어디 보자. 다음 팀이 스쿼드 메이커에 이미 팀 만들어져 있냐. 당연히 만들어져 있고 다음 팀이 정해져 있긴 해. 근데 다음 팀이 정해져 있는데 근데 문제는 유벤투스 다음 영입할 선수가 이미 내 이적 시장 안에 들어와 있어. 이제 그 수비형 미드필더로 놨던 그 포그바 이 친구를 이제 조금 이제 정을 조금 털고 여기다가 비에리 아 비에이라 아이콘 오칼 영입해서 중원의 3중미 아이콘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냥 생각만 하고 저번에 방송에서 짰던 BWC 단일팀으로 넘어갈까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적 시장에 구매 대기 걸어놨던 거 취소하려고 보니까 이 X발놈이 사져 있네. 그래서 쓰겠습니다. 3중미 아이콘. 얘는 뭔가 소매 넣기를 당해 매번. 어, 개쎄 보인다. 잠깐만. 어? 괜찮은데? 야! 강해 보인다. 인정? 예전에 그 비에이라의 난 때 아이콘 3카 소매 넣기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카도 사실상 취소하려고 봤더니 사져 있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지금 약간 얘는 뭔가 나랑 운명인 것 같아. 포그바 보내겠습니다. 아니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 근데? 단톡방 또 시작이네. 야 박성주 BWC 포그바 오카 샀다. 어서 매도. 1420억에 일단 판매 올려야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해야지 뭐. 와 지리긴 한다 근데. 와 레전드일 듯? 우와 몸싸움 130입니다 와 태클 128이고 응? 이거 못 막습니다. 아니 이거 다 막습니다. 패스도 되게 높네. 이 정도면 패스삑 안 나겠다 약발 3이어도. 와 너무 간지인데 근데 이거 진짜로 중원 3 미들 아니 3 아이콘 씨발 유벤투스 섭종까지 가야되나 이거? 약간 뭐 머슬! 막 요런 느낌으로다가 개센데? 데미랄을 산드루로 바꿔야겠다. 데미랄 안되겠다. 데미랄 너무 무겁다. 공식 경기로 가야겠다. 아 미넨이다. 미넨 상대왕이 지워질 것인가 내 멘탈이 지워질 것인가. 야 덤벼 씨 덤벼! 야 안 뜰래? 뜰래? 우와! 야 안 뜰래? 뜰래? 우와! 합격. 쓰! 바로 뭐야 바로 나갔어. 야 이 3 아이콘 보고 쫄았다. 유압감 지리긴 해.
자, 1승. 든든하잖아, 일단 중앙이. 응? 우와! 응? 우와! 잠깐만. 레전드인데? 아, 길었다. 까비. 괜찮아. 비에이라가 뒤에서 든든하. 이 정도라고? 안 들어가지. 개역가네. 오, 뭐야? 아니, 레전드긴 하네. 이야! 누가 보면 패스 마스터 단줄? 아까 128이었죠. 짧은 패스만. 여크. 우와! 아! 아, 체하겠다, 체하겠어. 아, 오늘 맛있는 거 너무 먹네. 와, 이게 된다고? 수고요. 비에이라 패스 너무 깔끔하고 몸싸움 미쳤고 레드베드 그냥 날먹. 수고. 와, 미쳤는데. 아니, 수비가 너무 좋아졌어. 수고요. 어! 아이씨. 아, 개 멋있게 뒤돌아봤는데. 와우! 산두르! 비에이라 퍼포먼스 장난 아닌데요, 지금? 어, 좋다. 아니, 유벤투스가 민첩성 3이랑 패스 3을 올려줘가지고 약간 그 비에이라의 단점 패스빛과 약간 좀 무거운 체감을 그게 또 보완을 시켜주니까. 와, 이건 무결점인데? 가자, 이번 시즌 그냥 본캐로 슈참 한번 찍어야겠다. 뭐야, 바르셀로나야? 귀엽네. 어허. 아이고, 들어갔네. 아, 이 팀 너무 날먹이다. 아, 날도 왜 이렇게 좋음, 근데? 날도 그냥 계속 쓸까? 미패 바꾸고? 아, 방금 거는 좀 이상했다. 비에이라인데? 우와! 수고요. 아, 진짜 이런 식으로 게임하면 안 되는데. 나 너무 좀 죄책감이 드네요. 아, 맛있다. 죄책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웃는다고? 아니, 그럼 웃음이 나오지 안 나오겠어? 와, 너무 든든해. 뺏어줄 것 같아, 느낌이. 좀 친다. 아, 이거는 다시 뺐으면 그만이긴 해. 자, 이제 불어야겠지? 자, 휘슬 어디 놔두고 왔나? 자, 주심. 아, 김민재 선수를 상대하는 그 상대 선수들의 마음인가, 이게? 이야, 뭐야, 이거? 이야, 씨발! 아니, 이걸! 수고요. 아, 진짜 미안하다. 우와, 씨발!
와우! 산둘! 아, 근데 PK 가기 싫은데. 수고! 아! 아! 수고! 수고! 야, 씨. 잭스. 이게 잭스지. 팀 진짜 개사기다. 와, 이게 팀빨이지. 아니,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거 너무 어렵. 와. 와. 아니, 이건 좀 새로운 느낌의 비에이라의 난인데, 이거는, 진짜. 형, 보니까 정확히 오늘이 비에이라의 난이었어? 에? 뭔 소리야? 그 설마 비에이라의 난이 11월 26일이었어? 와! 미친 개소름. 2021년 11월 26일인데 진짜로? 나 몰랐어. 진짜 저 몰랐어요. 아니 딱 1주년이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 있지? 아니 이때 영상 다시 보면은 저때 내가 잘못 눌렀잖아. 당하기만 하냐니. 아 씨. 말이 좀 억울하네요.